아니 제가 강화하느라 골드를 다 써버려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나도 오랜만이야. 아, 너무 예. 보고 싶어서. 아 그러게요. 근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잘 계셨나요? 인형아 오늘 깍자. 주인형님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38이랍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리벨리스 몇 개 들고 있어요? 21개요. 아니 수바 좀 깎아! 아니 그냥 모아서 깎으려고. 주인형님. 예? 입만 웃고 있네요? 그래도 무기 빛나잖아. 1637.5신데요? 왜? 다들 레벨이 1637입니다. 우리 딜러님들 한번 볼까요? 우리 서리미는 30.8이네? 우리 망청이랑 서리미는 그냥 낚시도 다니고 물고기도 잡고 그냥 올해야 그거 얻으려고 낚시 갔어. 할 건 해야지. 아, 네. 뭐 이상형 그래서 슬레이어로 가시는 거예요? 어 나 슬레. 오, 저번에 창술 갈까 말까 뭐 슬레로 가나 봐요? 아 창술 계속 강화 중이긴 한데 23강이야 지금. 나 23강 찍을 때 장기백 봐가지고 지금 타격이 커. 그럼 약간 흔들렸겠는데 23강 장기백이면? 아니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형. 어 실시간이야. 아우 씨. 우리 저 워크샵 일정 잡히면 공지하는 건가 방송에서? 방송에서 아직 공지 안 했죠? 근데 저 하나 이제 그 저희 날짜요. 일단 투표를 했었잖아요. 네. 한 분이 기타로 하셨는데 그 기타는 혹시 어떤 날짜로 하고 싶으세요? 기타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기타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것 좀 하지 마. 졸인지 아니 날짜를 정확히 말해요. 아니 근데 또 이게 네. 또 일정 조금 더 가까워져야 돼. 아 그래요? 1주, 2주 전에 맞아요, 스케줄 맞아요. 바뀔 수도 네.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번에 쪼인양이지? 쪼인양이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우리 뭐 하는지. 아시죠? 만나서 놉니다. 아, 그 인형이가 살짝의 레이크레이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 아, 그거 하려 그랬는데 안 하려고요. 왜죠? 노잼님 솔직히. 그러면 그냥 그때 그 컨텐츠로 서리명 술차게 만들고 그냥 우리는 쉬고 있을까? 어, 야, 그러면 돼. 솔직히 그냥 박서림만 취하면은 한 5시간 나오거든. 나 취한 게 아닌데 자꾸 술도 취했다고 하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슈 하나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라방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아 맞아요. 저 기대 중인데 되게. 그 핫딜하니가 생각난 건데 그 저희 방에서 어떻게 한 분께서 핫딜 품목 맞추기 미션 주셨거든요? 나는 전형팩 하고 호감도 하고 폐음 묶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고르세요. 아니 근데 이거 무조건 묶음으로 팔 것 같은데? 근데 걔 무식하게 팔 것 같은데? 가자. 얼마 만이냐? 와 아 진짜 오랜만이다. 3주 반인가? 그나마 금강산 디렉터 안 나왔으면 이번 주도 못 보는 거였어. 아 리얼. 어 이다야 너무 솔직해서 진짜로. 어 이다 형 축하드립니다. 왜? 어제 호리 신고하셨다면서요. 아 맞아. 아이고야. 잠깐만 뭔지 알죠. 잠시만요 뭐 전화 오는데요 잠시만요. 근데 벨소리가 너무 아니 전화를 아저씨 받는 사람 처음 보네. 아니 뭐 건보료 건보료 어쩌고저쩌고 여보세요? 건보료가 뭐야? 여보세요? 아니 뭐 건강보험료 뭐. 전화를 아 다 줄이는구나 그냥. 10월 달에 결혼식장 하시는 거예요? 11월 11월 아 11월?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맞아 보라색이 보라색. 아 우리 카멘 퍼클 조준 파티 맞아요. 정조준 중이야 지금. 근데 탄창이 안 꽂아지는 약간 그런. 조준님 오늘 피곤한 목소리인데 괜찮으세요? 비염 때문에. 아 비염. 그거 수술하세요. 저도 비염 수술했어요. 야 너 적어도 몇 년 하면서 코도 높였어? 수술하면서? 아니 근데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라 비염 수술하면 코성형도 같이 해. 저 비염 성형 성형이었어? 성형이었어? 아니 성형미남이었네. 성형을 했는데 이 얼굴이면 쓰바 고소를 해야지. 이다야 아, 코성형하는 얼마예요? 마루야 우리 조만간에 한번 정결했지? 정결해졌어. 마루 너는 결혼식 오면 꼭 우리 엄마 옆에 앉아. 거기 맛있는 거 많이 나오니까. 띠용 그러면 그 맞박에 뭐 써놨어요? 아 이거 벌써 아 하남자 야 그러면 그 하남자가 좀 잘 보이게 좀 머리 좀 까주세요. 핀 꽂죠? 서린이가 했던 핀 없나요? 제가 이마가 좀 넓어가지고요. 야 네. 너도 맞박 깔아. 너 잘생겼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마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어 그러게 약간 옆쪽이 좀 올라오네 실실? 지금 탈모가지고 놀린 거니 이냐가? 솔직히 저렇게 한 번 더 언급하는 로마로가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도 탈모기 때문에 난 언급해도 돼. 뭐야? 마로는 탈모예요? 봐봐 보여줘. 옆으로 쑥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 너도 이제 서있어. 탈모가 정말 나쁜 게 뭐냐면 머리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더 빨리 빠져요. 이게 정말 나쁜 겁니다. 빠져들어야 돼. 어. 아니 지금 채팅에 젊은 양반이 안 됐구만 이거. 마루야 너 수염 레이저 제모 하지 마라. 그거 나중에 빼다 쓸 수도 있다잉. 수염을 길러 마루야 비상용으로. 약간 청약 뜨듯이. 아, 수염 청약 어때? 수염 청약. 수염 청약은 뭐야 이게. 수염 청약은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발탄판 갑시다. 이번에 발탄 뭘로 가요? 저번처럼 비슷하게? 아 저번이랑 똑같이.
어, 비슷한. 아, 조인이랑 똑같은 룰. 달턴 암살팟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최후의 1인으로 잡을 시 상금 80만 골드, 4인 이하 클리어 시 상금 엠빵, 파운터 밑줄은 10만 골드이며 특정 캐릭을 제외한 직업으로 어빌리티 스톤 해제 후 시작, 유령 발탄에서 광폭화까지 대기 후 광폭 이후부터 딜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최후의 2인이었으나 제방딸이 한계로 인해 사망합니다. 최후의 1인으로 조니니님이 우승하며 꽃집까지 챙기는 넓은 아량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누가 상금을 탈지? 야, 1540까지 걔 되는 거야? 1540이면 너무 높아요. 그 저번에 걔 갔던 캐릭밖에 없어. 다 높아. 그냥 뭐 알아서 하시죠. 그거랑 상관없이 죽는 거 같던데. 서포터 가면은 피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아, 서포터는 안 돼. 서포터는 안 돼. 그 디트 아덴 키는 거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충모닉, 그리고 유산 스카, 블래스터, 오로드. 나 유산 스카밖에 없는데. 너는 상관없음. 일단은 저쪽에다 달라고 그러는 거야. 엄청 옛날 거야. 흑색, 와. 이 장 혹시 민초 좋아해요? 민초 맛있는데? 상큼해. 그리고 나는 민초보다 더 좋아한 거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가 뭐냐? 몰라? 슈팅스타 피스타치오. 슈팅스타. 아니, 들어봤는데? 아,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그 저거 맛있지. 이따 또 모르는 거 나왔다가 또 아저씨들 입히려고 봤는데 아 이거 아는 거여가지고. 아, 마이크 마이크 저거 저거 먹어봐. 들켰죠? 아니 여기. 출발 출발. 그 하나 말씀드리자면 진짜 빡기 마시면 됩니다. 아! 미안하네. 아, 옹박서림 강선짱 매크로 실화자. 오! 야! 강선짱 잘 가. 돌아. 오 이거 진짜 레전드였다. 야, 죽어라! 죽어라! 지금! 딱! 육세! 아, 와, 미쳐가쳤다! 아, 다들 너무 잘하네. 아이, 나 이거, 아이, 진짜. 이동기가 이렇게. 너가 죽겠는데, 오히려? 자! 가자! 가자! 와, 와! 야, 회수 누구였냐, 방금? 와, 소리가, 씨. 진짜 씨. 와, 개아프다 이거. 다시종이야? 딜 컷이야, 딜 컷. 카운터도 안 돼. 카운터도 안 돼. 카운터도 안 돼. 아이, 아이 건드려야지. 이따가 할 때는 해. 카운터도 치면 안 돼. 어? 어? 아, 실수. 아, 실수. 아, 실수. 야, 너 죽어. 너 죽어라. 야, 너 죽어. 뭐야? 계속. 어차피 다들 죽으실 거잖아요.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쟤는 야, 진행하면 됩니까? 야, 야, 그냥 우리 잡자 잡어 그냥. 오늘 편하게 하자. 야, 이거 그거 안 돼. 야, 우리 이거 FC 엠빵하자. 얘들아, 이거 쉽게 가자. 아, 잡어 잡어. 광폭해야 된다. 광폭하고. 광폭입니다. 갑자기 이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광폭 때까지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카운터도 안 돼? 카운터도? 카운터도 안 돼. 카운터도 안 돼. 아, 카운터 안 돼? 실수, 실수. 야, 너 죽어. 에스더 쓰게 그것도 줘. 혼자 남았을 때 준다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아 그런 거야. 이야.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야, 10만 골 있으면 오리토 준비 끝났지. 그럼 23만 골 가자. 야, 그냥 자꾸 뿜빠이 해 그냥. 야, 아, 뿜빠이 해. 욕 좀 먹자 그냥 형님들. 회복! 회수! 회수! 회수 넣었다! 회수 넣었다! 작정하셨구나 형님들. 우리 소울리터 서울대 보내야지. 회수! 카운터 제가 줄게요. 오. 미안해. 아씨. 와, 이걸 회수 안 던져. 아. 와. 누나 제발 누나. 제발 좀 죽어 줘. 제발. 와, 너무 아파. 와, 미쳤다. 잠깐만. 아, 레벨 너무. 진짜 너무 아팠어. 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님들 알아서 자결하라고. 야, 이거 23만 3천 원씩 가져가. 어! 와, 졌다. 안 돼. 아, 씨. 카운터 왜 쳐 씨. 어! 와저나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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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방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묵묵하게 깜짝이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이 딱 없어지면서 와! 이거는 이 개념입니다. 이래용 이래용 꺽. 아 사실 이거 저희가 드리는 축의금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의금 받기가 좀 어렵네요.
이거 소울이 다 안 들어갑니다. 다 창술에 들어가요. 그래, 대검 3명은 너무 많긴 했어. 오케이, 창술 가자. 아, 미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아, 미션 감사합니다. 미션 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천천히 주십시오. 천천히. 예, 예. 야, 140만이면 이거 운 좋으면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